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이 힘들수록 은혜는 더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은혜가 정말 필요한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의 형제도 죽고 세 사람이 과부가 되었죠. 과부가 되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향 땅, 즉 시어머님의 고향 땅, 자신에게는 타국이죠.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남편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더 비참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그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미망인을 거두어서 그 미망인을 책임지는 그런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형제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앞길이 막막할수록 은혜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막 살 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힘들어지고 정말 비참해질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추천한 추천도서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죄가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필요하지 않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즉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나는 언제나 오라,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자만감과 그런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 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겸허한 마음,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은혜는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 자,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그 룻이 어떻게 곡식을 얻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근데 사실 이 룻의 고백은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는 가난한 사람, 룻과 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도 이삭은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룻은 당당하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렇게 내가 어머니 어디든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 줍는 것, 그것은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은혜는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사실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에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호떡집 이야기를 해드리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짓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호떡집도 아니죠. 이렇게 리어카에서 호떡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데 그 당시 호떡값이 100원이었는데 그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이 사람을 보고 한 신사가 이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호떡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1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호떡 가져가셔야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이 사람이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 그날도 신사가 돈을 놓고 딱 돌아서려는데 이 호떡집 아주머니께서 저기요 잠깐만요. 신사가 생각하기를 아, 고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할 모양이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이 호떡집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200원으로 올랐는데요. 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낮은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뭐라고요? 어떤 보좌라고 돼 있어요? 예,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보좌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보좌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스는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은혜가 뭐를 타고 내려온다고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당신이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진다. 기도하지 않고 왜 은혜만 바라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가 보이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 앞에 뭐가 있죠? 예, 지금 아, 뭐가 있죠? 근데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밭으로 가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도록 이삭을 그렇게 다 소출하지 말라고 다 거두지 말라고 이삭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욕심껏 거두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으로 나간다고 해서 꼭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나갔습니다. 왜요? 나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룻은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으로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에게는 기업무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무를 자가 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엘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하다, 몸 회복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없이 사람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미망인을 거두어 그 미망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요.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시선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던 나오미는 그 안에 기업부를 자 강력한 사람, 기업부를 자가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줍게 하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이 룻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기업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은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이 언제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까? 언제죠? 혹시 룻이 이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걸까요?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오늘은 하나님 킹카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룻은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냥 이삭 줍는 것이 어떻게 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소출이 풍정해서 양식을 거두고 막 가마니를 쌓아놓는데 자신의 인생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 해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뭐라고요? 보이세요? 베는 자를 따라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줍고 있었다고요? 이삭을 줍고 있었다. 즉 이삭에 집중했던 거지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오직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주면서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삭 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 하나를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진 이삭에 감사할 줄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는 자를 따라가다가 어느덧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고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열심히 다른 사람과 다르겠죠. 감사하지 않고 죽는 여인들은 내가 도대체 이게 뭔 팔자야 하면서 죽는 사람과는 다르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삭을 죽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게 된 것이죠. 그때 사환은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저렇게 줍는 사람, 이삭을 저렇게 감사하며 주는 사람,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룻에게 이삭을 줍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왜요? 이삭을 주울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의식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 룻에게 예기치 못했던 은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게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뜨려놓은 모든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즉 우리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누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삭을 줍는 것도 나에게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거기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감격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라는 곳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귀한 집 아들이라고 여겨서 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귀동 씨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 말렵에
일제 만렵에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끌려가 북해도 탄광해서 모진 박해와 고난에 시달린 그는 병들고 불구가 되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병들고 불구가 된 사람, 심지어 정신마저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동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무극천 다리 밑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보다 더 병들어 얻어먹을 수 조차 없는 사람들 곁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이 구걸을 4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느 날 어느 한 신부 오웅진이라는 신부의 눈에 띈 이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끼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음식을 구걸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나?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이 사람에게 누군가 과일을 주면 그건 애들이나 주지 저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주면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끼 음식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음식을 구걸해가는 그를 이상히 여긴 오웅진 신부가 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 하다가 할아버지가 된 노인, 모든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되었으며 정신마저 온전하지 않은 그가 자기보다 더 힘든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용담산 기슭 그 움막 속에서 결핵,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맹인, 절름발이 등 의지할 곳 없는 그 거인들에게 자신이 구걸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광경을 봤던 오웅진 신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자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할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음성의 꽃동네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도 은혜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내려지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꽃동네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니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산을 한탄하도 좋을 만한 그래도 너는 그래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룻은 오히려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일 잠시 쉰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삭을 주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로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사업장감, 힘들어서 오늘도 버티고 있는 그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크신 계획 다 보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어진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마음이 풍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을 내가 구걸을 해도 오늘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빼앗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통성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게 앞으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께 묶여있는 인생이기에 주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마침내 은혜로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잠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는 내게 소중한 것마저 다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주님의 보좌가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에 손을 내밀어 은혜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예기치 못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일터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